농협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특히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에 있어서 중요한 농협대 논술에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긴급 공지합니다. 지난번에 농협대 논술 3대 특징, 기존의 2019년도까지의 출제 경향을 가지고 분석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송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변경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긴급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되고자 합니다. 농협대 논술 특강 부분이 현장 학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기에서도 일부 지도에 있어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지금까지의 농협대 3대 특징으로서 선생님이 제시한 제시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논제형이라는 사실과 배경지식이 중요하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철저한 개요훈련이 필수적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연습을 해왔고 그리고 그 연습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농협대 논술에 적확한 그와 같은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긴급 공지를 하게 된 부분 것은 전문대졸 이상자 특별전형, 지금 농협대 원서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이 아니고 접수한 수험생들에게만 공지된 내용으로서 농협대 논술에 그와 같은 변화가 있는 내용들이 전달됐습니다. 그 내용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평가 형식, 시험 시간 있는데 문제 수에 있어서 일단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시문 한 개가 출제된다. 이미 제시문 여기서 나온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원래 농협대 논술의 3대 특징의 하나, 제시문이 없다라는 이 부분 거랑 구별해가지고서 바로 차이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이 한 개가 나온다는 사실을 유의해주고요. 그 다음에 단답형, 약술형, 그리고 큰 문제로서 서술형 등 다섯 문제 이내로 출제된다. 단답형, 약술형, 서술형이 한 문제씩만 출제돼도 세 문제인데 유형의 문제가 추가되어질 수 있으니까 총 다섯 문제까지 최대 맥시멈 다섯 문제 또는 네 문제, 세 문제 이렇게 출제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답안지의 글자 수 관련해가지고도 역시 필요한 부분 것의 내용을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농협대 논술 3대 특징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특징인 제시문이 없다, 논제형이다라는 부분 것은 네, 기존에 농협대 논술을 준비했던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큰 변화임에 틀림없습니다. 제시문이 이번에 제시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이 변화를 읽고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접수한 수험들에게 고지된 내용 중에서는 평범한 내용도 있고 변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또 시험 시간은 90분이라는 점, 그리고 특히 문제 수가 제시되어졌을 때 많이 놀라는 수험생들이 있었습니다. 제시문 한 개가 출제되어진다는 사실이고 단답형, 약술형, 서술형 5문제 이내로 출제된다. 이 부분이 바로 변화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시문 한 개의 분량이라든지 이 부분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제시문 한 개가 아주 짧은 제시문인 경우에는 2019년도에도 일부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 명기적으로 이와 같이 제시문 한 개고 그리고 문제 유형도 서술형 대문제뿐만 아니라 단답형 또 약술형 이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이번에 추가되어진다는 사실에 수험생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농협대 논술의 3대 특징으로서 제시문이 없다가 특징이었는데 제시문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시문은 어느 문제 유형에 필요한 제시문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서 제시문 한 개가 나왔을 때 이 제시문은 해당하는 제시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단답형 내지 약술형과 연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술형 대문제에서 제시문 부분과 연결해가지고 문제의 어떤 적용 스타일이 적절하게 부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상컨대 제시문 한 개가 나오면 이 제시문 한 개는 단답형과 약술형과 연결되어서 출제되어질 것 같고 그리고 서술형 대문제는 기존의 3대 특징 제시문이 없다,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철저한 개요잡기 훈련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농협대 기존의 3대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대문제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 문항이 배점이 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기존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준비하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제시문 한 개가 출제되어지는 부분과에 있어서 단답형과 약술형이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5문제 이내로 출제된다고 했을 때 유형은 3가지인데 문제는 4문제, 5문제 가능하다. 즉 6문제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럼 5문제라고 우리가 추정을 했었을 때 서술형 대문제 하나, 그리고 단답형 2개, 약술형 2개, 또는 단답형 3개, 약술형 하나, 이 정도로 예측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단답형은 단어 또는 단문장으로 답변해야 되며, 단어 하나라든지 아주 짧은 문장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부분이고, 약술형은 30자 이내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네, 약수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서술형 대문제는 별도의 글자수 제한이 없다. 기존의 농협대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술형 대문제는 글자수 제한이 없다고 해서 무제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A4 용지 2매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이 서술해 간다라는 기존의 농협대에서의 출제되었던 그와 같은 기출 유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안은 반드시 해당 문항의 답란에 기재해야 되며, 해당 답란의 공간을 벗어나 다른 문항의 답안에 작성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단답형을 답변하는 그와 같은 난이 있고, 약술형을 답변하는 난이 있고, 그리고 서술형 대문제를 답변하는 그와 같은 답안들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답란에다가 여러분이 서술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에게 결론적인 부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농협대 논술 3대 특징, 즉 제시문이 없다, 논제형이다,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철저한 아웃라인 훈련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그런 변화가 관측되어졌습니다. 일단 제시문이 없다라는 지금까지 전달 내용이랑 차이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문 한계와 그리고 단답형, 약술형, 서술형 이와 같이 5문제로 출제됨에 있어서 서술형 대문제만큼은 크게 지금까지의 농협대 논술 3대 특징에 있어서 변화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문제를 풀 때는 제시문이 없는 부분과 배경지식이 중요하다, 철저한 개요잡기 훈련을 기준으로 연습을 해왔던 그와 같은 그 연습 과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변화 부분 것은 다름 아닌 제시문 한 개가 나왔을 때 그것은 단답형과 약술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단답형, 약술형에 제시문 한 개 추가하는 것은 별도의 연습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농협대 논술을 연습해왔던 학생들은 제시문이 없다, 배경지식 중요하다, 철저한 기호잡기 훈련은 대문제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다만 약술형이랑 단답형 문제 부분 것은 별도의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시문이 없다, 논제형이다 라는 말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김국공지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 첫 번째, 제시문이 없다, 논제형이다, 이것을 제거하면은 농협대 논술 전체 출제 경향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대문제, 서술형 대문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농협대 3대 특징을 그대로 적용해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제시문 나오는 유형은 단답형과 약술형 위주로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부득이 스판 논술팀의 농협대 논술팀에서도 농협대 입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문제, 서술형 중심으로 준비를 해왔다면은 제시문이 있는 그와 같은 약술형, 단답형 문제도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농협대 1단계 합격이죠. 논술을 통해 가지고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판 논술에서 전달했습니다. 고맙습니다.